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바이오를 전공하고 있는 최원식 교수입니다. 우리가 이제 밀순접을 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와 같은 야채 속에 있는 농약과 그 다음에 중금속입니다. 실제적으로 모든 것 표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로 씻으면은 농약이나 중금속을 씻을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내부에 들어간 것은 그것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짜먹는 생접기, 생접, 녹접기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종류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이와 같은 생접기가 그 안에 마찰에 의해서 그 중금속이 혹은 뭐 철분이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것의 어떤 내부적으로 그 부품을 잘 검토해 보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. 아마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 옛날에도 많이 봤다시피 그 한약방에 가면은 이와 같이 천에서 천으로 이용해서 짜서 그 안에 중금속을 머금고 우리는 여기서 짰는 점만 먹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은 원리를 만약에 이런 원리를 녹접기에 적용했다면은 얼마나 이게 유용하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그 녹접기에 이제 적용한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. 최근에 어떤 한 업체의 녹접기 내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스테인리스 부분은 비마찰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은 아스텔로서 이것은 식품기계에 같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용인데 이건 거의 내 마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즉 말해서 플라스틱 가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부품으로서 아마 이거는 굉장히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체에 이와 같은 가루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봤을 때는 비마찰용으로서 철분이나 니켈 혹은 몰리브덴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한 그 구조면에서 보면은 어떤 밀순을 짤 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것을 자르고 해서 양을 쭉 해서 짜다가 어떤 끝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쇠가에 그런 접하고 닿으면은 산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신소재, 즉 말해서 철분이 아닌 아스타리라 하는 이런 신물질은 산화를 방지하고 또한 이걸 갖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섬유질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우리는 중금속과 농약을 같이 배출해서 점만이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원리가 최근에 유행되고 있어서 소비자께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철분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농약과 또 중금속 또 먹지 않고 완전하게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철분과 칼슘 이런 것만 짜서 먹는 이런 어떤 그 접을 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. 또 마시기 전에 또 왜냐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와 같은 뭐 신성컵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혹시나 또 있을지 몰라서 이런 컵에 넣으면은 또한 여기서 한 번 더 중금속을 우리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컵 또한 아마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그 밀순을 드시더라도 그 중간에 접을 내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영양분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아마 그 녹접기를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